정신 키움은 제6이라. 바르게 믿는 사람은 정말 키우다는 걸요. 불법을 제대로 바르게 믿는 그러한 사람은 말세에 보기가 드물다고 해서 키우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정신 키움은 제6이라 여섯 번째. 수보리가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백자는 고백이라는 백자입니다. 수보리 백불은 하되 세존이시여 파유 중생이 등문 여시 연설 장구하고 생 실신 부위까. 그까지가 수보리 말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잠옷 받자요. 잠옷 어떤 중생들이 이와 같은 언설과 언설이란 말은 말이죠. 말과 장구를 듣고 얻어 듣고 말이죠. 장구란 말은 문장 규절이니까 말을 엮어놓은 것이 문장이죠. 장구. 여러 말을 엮어놓으면 결국에 장구가 생깁니다. 언설과 말과 장구를 얻어 듣고 생 실신부이까 진실한 믿음을 내겠나이까. 부자는 어조사죠. 묻는 말이죠. 수보리는 그게 지금 염려가 된 거죠. 정말 부처님의 이러한 깊은 심오한 진리, 이러한 깊은 법문을 이런 말씀이나 이러한 글귀를 듣고서 어구를 듣고서 정말 참으로 진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 바로 정신이죠. 정신. 정신이나 실신이나 같은 말이요. 믿음을 내겠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고 수보리 하사대 막작 시설하라.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르사대. 부처님이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막작 시설하라.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짓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라 말. 수보리는 생각이 열애의 이렇게 깊은 법문을 듣고 중생들이 깊은 정말 진실한 믿음을 내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고 묻는 뜻을 부처님께서는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이거요. 열애 멸후 후 500세에 유치계 수복자면 어차 장구에 능생신심하여 2차 위실 가리니. 열애가 멸후, 열애 멸후라는 것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인멸하신 후, 인멸이라고 드립자하고 멸할멸자 열반에 드신 것을 열애가 인멸했다고 합니다. 인멸이라는 것을 인멸 후가 멸후입니다. 열반에 드신 것을 멸이라고 그러죠. 정멸. 후 500세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으면 있어가지고 이 장구에 대해서, 이 장구는 금강경 이 법문, 금강경의 이 말에 대해서 등생 신심하여 능히 믿는 마음을 떼어서 2차 유실하려니 이것으로서 진실을 삼으리라 말이죠. 이 부처님의 말씀, 금강경 문구를, 법문을 정말 진실한 법문이라고 믿는 마음을 돼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진실하게 여길 거라 말이죠.
여기에 후 500세란 말이 나오죠. 열의 법이 정법이 천년이니라. 그런데 제일 500년 또 제2 500년 제일 500년은 해탈이 견고합니다. 대집경에 나와요. 제500년은 선정이 견고. 이때가 정법 시대요. 또 제3500년. 제4500년 여기는 이제 탑사가 견고 이 시대를 상법시대라고 합니다. 정법보다는 못해도 그 다음에 제5500년 이때는 투쟁 견고라요. 이때는 말법이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후오백세라고 합니다. 제오 500년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또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더라도 그 동안 500년이죠. 그게 제일 500년. 부처님이 생존하실 때 붙어서 열반에 드신 후 500년까지는 그래도 그 시대는 좋다는 거예요. 해탈의 견고. 그때는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사람이 해탈을 얻을 수 있어요. 삼계의 윤회를 벗어나고 사과를 징득하고 사과라는 수다원 사담 안아함 알아. 도통한 사람들이 많아요. 도통해가지고 해탈을 해요. 생로병사 이 고통을 번뇌의 속박이나 여러 가지 고진멸도를 다 깨달아가지고 해탈을 해버려요. 해탈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버리죠. 그러한 것이 견고할 때라서 그러한 것이 두드러지게 아주 강할 때요. 제일 500년 동안은. 그러나 이제 시대가 자꾸 내려가면서 못합니다. 제일 500년은 이제 제일 500년 지나서 제일 500년이면 600년에서 1000년까지죠. 예? 제2 500년 동안에는 그래도 정법 시대라서 선정이 견고해요. 불멸 후 500년을 지나서 1000년 동안은 선정을 닦는 사람들이 많아서 선정은 정신통일한 거다뇨. 정신통일을 누구든지 공부를 하면 정신통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제일 500년에는 도통에서 해탈한 사람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견고라고 합니다. 그 시대는 정법 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제3 500년에서는 불멸 후 1000년 이후에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까지, 1500년까지죠. 1000년 후부터 그게 제3 500년인데 그 시대는 파문이 된 거예요. 자꾸 못하지요. 공부 힘이 다문이 나와서 이제 불교 경전이나 여러 가지 부처님 법문을 많이 알기는 알지만은 정신 통일도 조금 못하고 해탈도 얻지 못하고 낮아지는 거죠, 급수가. 시대가, 부처님 시대가 멀어짐으로써 조금씩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 불교가 제일 발전했죠. 경도 번역을 많이 했고 보살들이 논을 많이 저술할 때가 제3 500년 시대라요. 그리고 제4 500년은 그런 이제 제4는 불멸 후 1500년 이후에서 2000년까지죠. 그때는 탑사가 견고라. 부처님을 신앙적으로 받드는 기복신앙처럼 복을 지으려고 부처님 탑을 많이 세우고 절을 많이 세우는 거. 그 시대가 상법이요. 그러니까 요즘에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모두 스리랑카나 보면은 부처님 탑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죠. 그 시대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제사 500년경에. 그러니까 요즘에 새마을 사업 하듯이 정신은 많이 이제 퇴색된 거죠. 적어도 해탈이 최고고, 그 다음에 선정이고, 그 다음에 다문인데, 그것보다 더 이제 신앙심만 있어가지고 탑과 절을 많이 세울 때, 그때가 천년간이죠. 그걸 상법 시대라고. 정법이 천년, 상법이 천년. 정법은 부처님은 열애의 바른 법이 그래도 세상에 남아 있다는 거죠. 선정과 해탈을 누구든지 많이 얻을 수 있는, 터득할 수 있는 좋은 시대고,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만은 못해요. 같을 상자, 같은 정법과 비슷한 법이라요. 이건 금이라면 이건 은이거든. 은은 금과 다르죠. 그래도 은도 노란 물감으로 염색하면 금과 비슷하지. 그와 같은 시대가 상법 시대라. 제5 500년 동안은 투쟁이 된 거라요. 불교 교단 내에서 싸움을 많이 가지요. 네? 싸움하는 거. 소승불교, 대승불교 막 싸우고, 교리적으로도 싸우기도 하고, 또 종파적으로도 싸우고, 대체성, 비구성 싸움하는 것도 내나 투쟁은 투쟁이죠. 조계사에, 봉헌사에 가끔 가다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다 투쟁견고 시대라요. 그건 말법 시대예요. 이제. 불멸로 2000년을 지나면 말법에 들어요. 말법은 말년이요. 말년이지만은 여기에 말법 초가 제오 500년이라. 그걸 후 500세라고 해요. 그러면은 앞에는 전이고, 요는 중앙이고, 마지막 구란 말이죠. 전중구로 본다면. 여가 전환이요. 여기는 중간이고, 요는 후고. 예? 그래서 후500세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후500세도 그렇게 불멸 후 2000년 후에도 그 말이에요. 열애가 멸하신 후, 인멸하신 후, 후 500세에 계를 잘 지키거나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이 금강경 법문에 대해서 능히 신심을 내어서 믿는 마음을 내어서 이 금강경 법문을 가지고 진실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말세에도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말세라고 해서 뭐 없으란 법은 없잖아요. 숫자적으로 적다는 뿐이지 말세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건 없다고 그래요. 육아론에 보면은
불멸 후 4천년 동안은 4천년 동안은 누구든지 수행을 하면은 해탈을 얻을 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좀 어려워도 불멸 후 2천년 넘어서 3천년, 4천년까지는 그래도 또 2천년 동안은 말법의 처음이죠. 그동안에는 사과를 징득할 수 있는 사람이 덜어 나온단 말이에요. 쌀에 유같이 많이는 안 나와도. 그러니까 전혀 못 된다는 것은 아니라요. 확실히 일정 때 스님들 신심하고 일정 후에 해방 후 스님들 신심하고 또 6.25 사변 전하고 6.25 사변 후하고 정화 이전하고 정화 이후하고 먹고 살기는 더 좋아졌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수행을 하겠다고 하는 정말 정신을 갖고 공부를 제대로 많이 하는 확률은 그전만 할 수 못해요. 살기 어려운 때만 일정 때나 옛날 그 전보다도 자꾸 내려오면서 요즘에도 못하잖아요. 지금은 먹고 살기는 좋아도 말이죠. 공부는 뭐 먹고 살기 좋으니까 뭐가 답답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요. 답답해야 공부를 하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클수록 종교에 대한 신앙이 더 돈독한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별로 없는 사람은 종교 신앙이 별로라요.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썼지만은 이런 말이 있어요. 보란에 사 음욕하고 보란하면은 배불고 뜨시면은 음욕이 생각이 나죠. 등 뜨시고 배부르고 정력이 많으면은 남녀 그 음욕심이 발동하고 옛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한의 발도심이라 배가 고프고 헐벗고 살기가 좀 고되는 거죠. 그럴 때 도심을 바래요. 기한의 발도심이라.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속담이 다 일리가 있듯이 저 말도 상당히 그 참 신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스님들도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배불고 떠시니까 돈만 있으면 뭐 차 타고 뭐 세계 일주도 다 가능하고 대한민국 진이야 뭐 문제없이 구경할 수도 있잖아요. 기한의 발도심이라 배고프고 추워야 도를 닦으려. 한 번씩 아파봐야 돼요. 아파야 더 발심이 더 돈독해져요. 나는 염불에 대한 생각을 별로 그다지 정토 극락왕생을 그다지 좋아하기는 하도 그렇게 돈독한 마음이 안 나는데 몸이 자꾸 아프니까 극락정토 생각이 더 꿀떡 같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 아픈 것으로 선지식을 삼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보왕삼매론에. 그러니까 보왕삼매론처럼 자기가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이 세상에 살면서 사바세계는 고해니까 병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도를 닦는 사람은 병을 가지고 선지식으로 여긴다. 선지식으로 여기고 더욱더 수행하고 분발하면 도래여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방탕하고 방이랑보다 여기는 말세에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은 금강경 법문을 정말 진실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말이지. 당기하라 시인은 불어 1불 2불 3, 4, 5불의 이종선근이라. 마땅히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마땅히 알아라. 그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은 한 부처님과 두 부처님과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을 뿐만이 아니라 말. 적어도 여러 부처님, 열 부처님, 백 부처님, 여러 부처님께 불공을 하거나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공양을 올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선근을 심는 거지요. 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야말로 이어 무량 백천, 무량 천만 불소의 종제 선근하야. 그 사람은 이미 있자요. 있자가 이미 한량 없는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한 부처님, 두 부처님, 다섯 부처님 뿐만 아니라 한량 없는 천불, 만불, 천만불 그 처소에서 모든 선근을 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금강경 법문을 듣고 청정한 믿음을 낼 수가 있단 말이죠. 문시장구하고 내지 일념생 정신자니라. 이 장구를 듣고 이 금강경 법문을 듣고 이 장구가 금강경 법문이라요. 금강경 문장, 금강경 말씀 이걸 듣고 내지 한 생각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낼 것이다. 아까 2차 유신, 저후에 생 실신, 실신이나 정신이나 정신이나 다 같은 말이죠. 저 32분에는 정신이라고 나오죠. 수보리가 부를 때는 실신을 내겠습니까 하고 이 실신이라고 말했죠. 부처님은 문시장구 내지 일념생 정신자라고 그랬죠. 정신이라고 또 그랬죠. 같은 말들이다. 이것들이 전부 다 2차 위실이죠. 이 금강경 법문을 가지고 진실한 것으로 정말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나 실신이나 정신이나 다 같은 뜻이에요.